JTBC가 논란이 일었던 출연진의 관대함을 보이고 있다. 학교폭력을 인정한 심은호부터 음주운전으로 무리를 빚었던 한동근, 짝퉁 논란으로 구설에 오른 송재하까지 모두 안고 가려는 움직임을 드러냈기 때문이다. 일부 시청자는 JTBC를 향해 자승자박이라는 야유를 보내고 있다. 충분히 피해갈 수 있는 상황임에도 하루가 멀다 하고 논란이 된 출연진을 노출하고 있다는 것. 더불어 시청자의 마음을 읽으려는 노력 없이 문제의 본질을 회피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날아올라란 나비는 심은호의 학폭 논란으로 편성이 잠정 연기됐다. 처음 소속사 측은 단순 다툼이었다는 입장이었으나 심은호가 직접 SNS를 통해 학폭 사실을 인정하고 공식 사과했다. 하지만 이후에도 심은호는 해당 작품의 촬영을 이어갔다. 이는 JTBC가 심은호를 그대로 안고 가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최근 JTBC 관계자는 테나시아의 심은호의 하차미 교체에 대해 아는 바 없다고 답했다. 방영을 기다리는 시청자들은 이도 저도 아닌 이들의 태도에 답답함을 느끼는 모양이다. 심은호의 논란은 작품 전체에 피해를 주고 있다. 하지만 비판의 화살은 이에 대해 아무런 대책도 내놓지 않는 JTBC로 향하고 있다. 음주운전 논란으로 자숙의 시간을 가지던 한동근은 지난달 싱어게인2에 출연했다. 2018년 8월 음주운전으로 경찰에 적발된 그는 플레디스 엔터테인먼트와 2019년 12월 계약 종료 후 6일 만에 브랜뉴뮤직과 전속 계약을 맺었다. 이후 각종 OST 작업에 참여하는 등 물밑 활동을 하던 그가 처음 방송의 모습을 드러낸 것. 한동근은 그간 노래를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개인적인 일이라고 설명했다. 싱어게인2는 무대가 간절한 가수들이 대중 앞에 설 기회를 마련해주기 위한 오디션 프로그램. 한동근에게 황금 동화주를 내려준 JTBC의 의도가 무엇인지에 대한 의구심을 안기기에 충분했다. JTBC는 최선의 조처를 한 것일 터 이들이 출연진의 논란을 의식하지 않았을 리는 만무하다. 하지만 고심 끝에 내린 결정이라도 반복되는 후폭풍을 눈치챘다면 지금 시점에 또 다른 결단을 내릴 필요가 있다. 반복되는 논란에 비춰봤을 때 시청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지 못했다는 것엔 변명의 탈출구가 보이지 않는다.